자, 살펴라 당신의 발모양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발모양이요? 네, 발모양인데요. 자, 발 같은 경우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과 더불어서 우리 인체의 12경락이 모두 출발하고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락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에 만약 이상이 생겼다, 그럼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어깨 뭉침, 뭐 팔 저림 이런 증상까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발 모양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튼튼하게 되니까 많이 걷게 됩니다. 많이 걸으니까 또 건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수하게 되는. 그래서 발 모양이 우리 발 건강 이게 굉장히 자유하게 돼 있고요. 아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발에 아치가 두 개 있어요. 다들 하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쪽에 네. 있는 세로 방향의 종아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 발 앞쪽에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가 가로 방향의 횡아치입니다. 맞다. 그래서 종아치, 횡아치 이렇게 있는데 이 아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 땅에서 오는 충격을 여기서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완화 장치예요. 자동차라 말하면 쇼바죠, 쇼바. 전문 용어 나오네요. 아니, 그렇다면 네. 지금 그 말씀은 네네네. 평발인 사람은 그 충격을 그냥 온전히 다 몸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평발이면은 걸을 때 이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릎이나 허리로 이제 고스란히 이제 통증까지 충격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평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40대가 넘으면 발이 누구나 늙어요. 발이 노화가 돼가지고 조금씩 이 아치가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들 평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후천성 평발 또는 기능성 평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저 아파트 위층에 막 소리가 계속 쿵쿵 나길래 네. 평발이 사나 이랬거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좀 충격받은 게 지금 종아치는 저도 있어요. 근데 횡아치가 전 20대 때부터 그 사이에 굳은 살이 박이면서 예. 없어졌어요, 이미.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발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예, 안쪽에 이쪽도 없어지지만 요 안쪽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게 되거든요. 예. 제 발이 딱 그 정도예요. 예. 거기 굳은 살이. 발등에서 봐도 발등이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냐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박찬아.